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박물관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Am I allowed to bring this coffee inside? 우리 allow라는 단어 그 전에 배워본 적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허락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I'm afraid you can't.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I'm afraid라는 패턴은요. 유감스럽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Okay, where can I throw this away?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디에 이것을 버릴 수 있지요? Throw away, 버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을 했어요. You can leave it here and pick it up when you're done. 아, 여기에 놓고 가셨다가 관람이 끝나시면 다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도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 패턴 보시겠습니다. Am I allowed to bring this coffee inside? Am I allowed to plus 동사라는 패턴인데요. Allow, 허락하다. Am I allowed to? 즉, 제가 동사하는 것이 허락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문장 안에서는 Am I allowed to bring this coffee inside? Bring, 가지고 가다라는 동사 패턴이 쓰여 있었습니다. I'm afraid you can't.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 I'm afraid you can't plus 동사 이런 패턴이에요. I'm afraid, 죄송합니다만 you can't, 당신은 동사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한번 응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질문해 볼게요.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Am I allowed to? 그 다음에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m I allowed to bring children? 즉, 데리고 가다 라는 bring 동사를 사용하시고 아이들이라는 단어 children을 쓰셔서 Am I allowed to bring children?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museum reopened? 박물관이 재개장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How long? 얼마나 오래되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It's been a couple of months 하고 대답을 했네요. 두어 달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a couple of라는 것은 그냥 한 숫자 2, 3 정도를 표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It has so many cool exhibitions 하고 대답했어요. Cool이라는 단어는 멋진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Exhibition은 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멋진 전시가 참 많아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Yes, they were able to make some very nice renovations. 맞아요. 보수공사를 진짜 멋지게 잘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화 안에 쓰였던 첫 번째 키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museum reopened? How long? 얼마나 오래? 라는 표현이에요.
How long has it been?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Since는 언제 이후로 또는 언제 이래로라는 뜻이고요. 그 뒤쪽에 주어와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즉, 주어가 과거 동사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주어가 동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이렇게 질문할 때 쓰일 수 있는 패턴으로 이 문장 안에서는 How long has it been since 주어 자리에 this museum, 이 박물관이 reopened, 재개장한 지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museum reopened? 이렇게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It has been a couple of months. 줄이면 It's been a couple of months. 이렇게 돼요. It's been 다음에 기간이 나와요. 여기 안에서 it's라는 것은 it has가 줄여져서 사용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So it's been 기간 하면 아, 얼마만큼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질문해 볼까요? 얼마나 되었나요? 질문하실 때는 how long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has it been 쓰시고 since 뭐뭐한 이후로 다음에 주어가 동사한지죠. 그러면 당신이 제주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질문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신 you를 쓰시고 제주에 오다인데 그 오다를 과거 동사로 쓰셔야 돼요. come의 과거 came 한번 이용해 볼게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came to 제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Am I allowed to bring this coffee inside?' I'm afraid you can't. Okay, where can I throw this away? You can leave it here and pick it up when you're done. You can leave it here and pick it up when you're done.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museum reopened?' It's been a couple of months. It has so many cool exhibitions. Yes, they were able to make some very nice renovations. Thank you for watching. Bye!